올해 설 연휴 도내 고속도로는 예년에 비해 큰 정체는 없었습니다.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귀성 규경길에 나서면서 교통량이 분산됐다는 분석입니다.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.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된 설 연휴 첫날, 하늘에서 바라본 도내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냈습니다. 둔내 터널 그 사이가 계속 밀려요. 거기까지 밀리고 그 이후부터는 안 밀렸어요. 작년보다는 한 30분 이상 빠른 것 같아요. 도내 고속도로의 귀성 귀경길 정체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? 먼저 교통량이 분산됐습니다. 지난해 설 연휴 날짜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설날 당일을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 날 각각 21만 대와 15만 대의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13만 대와 10만 대로 줄었습니다. 교통량이 골고루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. 임시 갓길 차로제 운영 등 교통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예측 정보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예상보다 교통량이 적었던 것도 정체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힙니다.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설 연휴 지난해보다 6.3% 증가한 153만여 대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통량은 0.5%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짧았던 연휴에 한파, 경기 침체 등으로 고향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.